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행을 다시 한번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만큼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특권만 누릴 뿐 사명이나 책임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더 소외된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책임 회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안히 사는 바로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모스의 경고를 경청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아모스 6장에서 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171 아모스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도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게 되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구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나자하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의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말씀 아모스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온, 사마리아, 베델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로보암 2세 아모스, 아마샤입니다. 아모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호하게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허시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모스는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유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모두 먹으므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북이스라엘은 살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북이스라엘 므나임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맞지만 아수르가 조공만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불환상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재침략합니다. 그래서 베가 왕 때에 북이스라엘 일부 지역이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 수직과 수평을 바로잡아주는 기준선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전제로 한 심판이라면 이러한 기준은 굳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림줄을 늘어뜨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자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하며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위협합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대단한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아마샤 집안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름 과일은 추수 마지막 때 열리는 과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환상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을 북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십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이 월삭과 안식일의 본뜻을 무시한 것과 황금 만능주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날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부당한 폭리와 거짓 저울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북이스라엘의 인신매매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북이스라엘의 부정한 상거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메시지 이후 다섯 번째 환상은 성전의 파괴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시지만 멸망 중에도 남은 자를 구원할 계획 또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회복의 다섯 가지 내용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둘째,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셋째,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넷째, 황폐했던 성읍이 재건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